주부농사 박다미입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죠? 태풍도 잘 보내셨지요? 주말 텃밭에 왔는데요. 이렇게 저희 텃밭에는 가을을 또 준비하고 있네요. 이 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이거는 호두나무인데요. 아마 호두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저도 호두가 누렇게 열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파랗게 열립니다. 이 파란 속에서 깨트리면 이제 누런 씨가 나오는 거죠. 여기는 저희 왕대추나무입니다. 왕대추나무 두 그루 심었는데요. 제법 올해 5년차부터 이렇게 열리네요. 대추가 좀 크죠? 이게 지금 큰데 이게 지금 또 약을 안 주니까 또 얼마나 또 버틸지 가을에 수확을 할 수 있을지 지금 걱정됩니다. 이렇게 처음 열렸는데요. 이 나무는 저희 체리나무입니다. 겨울 되면 죽었다 서렸다 지금 5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키우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무화과나무입니다. 얘도 겨울 되면 죽었다가 새싹이 나와서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나무라고 해서 그냥 굵게 계속 자라면서 열리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도 않고 이렇게 새싹이 나와서 열매를 맺고 또 겨울 되면 다 죽습니다. 가지가. 이것도 또 궁금하고요. 어머나, 이거 체리나무인데요. 어머머머, 체리나무는 죽었네요. 어머나, 어느새 이렇게 벌레가 다 밥먹었죠? 어머, 요것도 저희 체리나무인데요. 체리가 딱 한 개 열렸습니다. 그래도 얘는 한 개씩 두 번 열렸습니다. 저희 감나무입니다. 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다 닥닥닥 붙은 것 같더니 벌레가 한번 먹더니, 어머, 이 청개구리 한번 보세요. 너무 이쁘죠? 아유, 귀여워. 어머. 그러더니 어느새 또 다 떨어지고 이렇게 두 개 남았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5년차 나무인데요. 제법 이렇게 열렸거든요. 그런데 약을 안 주니까 탁 떨어지고 키도 좀 크고 나무는 이제 싱싱하게 사는 것 같은데 열매 두 개 열렸습니다. 저희 꽃사과 나무입니다. 꽃사과 나무도 5년차입니다. 열매 한 번도 못 맺었습니다. 사과꽃이 딱 한 번 피고 지금 이 상태입니다. 이거는 저희 자두나무입니다. 자두가 주렁주렁 두 번 열렸는데요.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벌레가 먹어서. 이거는 저희 배나무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심은 배나무인데요. 관리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얘는 천두복숭아 나무입니다. 그래도 3년차에 열매를 열리긴 열렸는데 아직 먹을 수는 없습니다. 조그맣게 열렸다가 벌레 먹고 떨어지더라고요. 저희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정말 어떻게 키우는지 막막합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얼기설기 엮었는데요. 정말 깝깝합니다. 요거 나무 하나라도 잘 살리고 싶은데 세 그루 심은 데서 죽고요. 요거 한 그루 남았거든요. 요걸 잘 키우고 싶은데 정말 답답합니다. 혹시 이 포도나무나 유실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께서는 댓글로 조언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나무들을 제가 꼭 살리고 싶습니다. 이 매실나무 병충해입니다. 아,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약을 주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이게 매실나무 이게 벌레 먹어서 이게 다 벌레 알이랍니다. 이걸 잘라야 되나요? 나무를? 아, 정말 약은 무서워서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제가 잘 되는 것만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열무씨가 있어서 밭 한켠에 이렇게 화분을 준비해놓은 화분에다가 한번 뿌려봤습니다. 그런데 이 화분에다 뿌리는 게 잘 안 되네요. 밭에다 뿌려도 안 되고요. 이 열무가 이렇게 벌레를 많이 먹네요. 열무가 그렇다고 열무에다 약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냥 또 뽑아버립니다. 뽑아버리고 요즘 이제 김장 심을 준비들을 하시는데요. 저희 중부지방, 충청지방인데요. 8월 25일이면 배추를 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모종을 심을 때 심더라도 또 여기 배추씨가 좀 있어서 한번 여기다가 직파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모종을 한번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안 되면 안 되더라도 저 한번 이 씨앗을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직파하기에는. 근데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초보 농사 있는 실체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이 부추도 노지에다 심었더니 풀 때문에 자라질 못해서 제가 캐다가 이 화분에다 심었는데 좀 자라고 있네요. 부추가 풀 속에서 자라질 못합니다. 풀이 너무 많아가지고요.